그 옆에는 물가시에, 물가상에 오리가 떠다닙니다. 오리가, 오리가 어. 떠다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러고 바라보다가 이 주둥이로 입으로다가 아직을 켜가고 화답을 해줍니다. 이때쯤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를 받은 입장에서 제 자랑조끼 얻었습니다. 제가 2014년 전주 대사슴놀이 또랑강대 작창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상을 받을 때요, 정말로 그냥 이 광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참 바라보시고 무척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그냥 벌렁벌렁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대신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님한테는 뭐 제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참 불효자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뜨거운 피를 물려받아 갖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공연은 다니지만서도 이 나이가 먹도록 장계를 못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시골 동네 어머님들이 다 똑같지만서도 모든 고생을 다 했습니다. 16년 동안 포장마차를 하시면서 저를 잘 키워주셨거든요. 네. 그러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참 장계를 못 간 놈이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공연을 나간다 하면은 지금도 손수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만들어주시고 주머니며 망건이며 이렇게 동정을 달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힘이 되시고 응원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공연을 보고 힘이 되시고 어깨가 축축 처졌던 분도 힘을 내시고 힐링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기운이 없고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시면요, 그냥 저처럼 그냥 팍 일어나 불고 그냥 전국으로 그냥 떠나보세요. 그러면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아버지 그동안 그 한 못 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목까지 끼하고 재능을 마음껏 풀어드릴 테니까, 한을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나 씨. 아, 유쾌하기만 하고 신나는 인생이라고. KBS